사진들 뭐야? 남영들이 여경들을 부르던가. 뭐 하시는 겁니까? 김건방 기자! 김건희를! 지금 육신! 두꺼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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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뭐라니까? 뭐라니까? 김건경 몰삭식! 윤석열은 대신하라! 감사합니다! 두꺼워라! 두꺼워라! 김건희를! 두꺼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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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반당 당권! 윤석열을 몰아낸다! 몰아낸다! 보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뭐해자! 뭐해자! 대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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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급범 기자 김건희를 즉시 기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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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방탄 정권 윤석열은 대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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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급범 기자 김건희를 즉시 기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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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조사 허위경력 사기꾼 김건희를 당장 특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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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명령자 김건희를 특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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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아, 밀어줘, 밀어줘! 정원이다! 윤석열을 돼지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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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에서 밀어주세요. 앞에 뭐하는 거야? 하지 마세요.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몰아냈다! 몰아냈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돼지 나라 윤석열은 돼지 나라.
마세요! 누가? 누가? 윤석열은 돼지나라! 윤석열은 돼지나라! 윤석열은 돼지나라! 윤석열은 돼지나라! 윤석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국민의 여분이란 많은 법을 거부하고 김건희 방탄에만 변경되어 있습니다! 고해지겠습니다! 김건희를 죽어봐라! 김건희를 죽어봐라! 김건희를 죽어봐라! 저희들 학생들은 건강하게 면담 요청을 왔습니다! 저희들 학생들은 면담 요청 방해하고 이렇게 연속 불안 뽑는 게 국민의 목소리를 발산하는 거지! 보지 않겠습니까? 대학생의 목소리를 들어주시오! 윤석열은 돼지나라! 윤석열은 돼지나라! 윤석열은 돼지나라! 윤석열은 돼지나라! 김건희를 죽어봐라! 김건희를 죽어봐라! 김건희를 죽어봐라! 김건희!
요구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더러운 것입니까? 대학생의 정당한 요구입니다.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정당한 외침입니다. 공직자를 특검하라. 그리고 민생을 챙겨라. 이 정당한 외침마저 듣지 않을 윤석열 정권 물러가십시오. 고 외치겠습니다. 윤석열은 대진하라. 윤석열은 대진하라. 윤석열은 대진하라. 윤석열은 대진하라. 국민의 명령을 받들이다가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70%가 반대한 특검법을 거부한 윤석열 반드시 퇴진시킵시다. 윤석열은 대진하라. 대진하라. 윤석열은 대진하라. 네, 저희 대학생들은 많은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법대로 하자. 헌법 아래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김건희는 대검을 받지 않습니까? 김건희는 구속하라. 김건희를 대검하라. 김건희를 대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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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경찰차 안에서는 연행된 대학생들의 옷이 마구잡이로 벗겨지고 대학생들의 위로 대학생들이 쏟아지는 광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경찰, 공권력, 대통령실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대학생들이 속속들이 연행되고 있습니다. 국민분들의 많은 응원과 관심이 너무 필요합니다.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대학생들에게 특검하라. 김건희를 특검하라. 김건희를 특검하라. 김건희를 특검하라. 김건희를 특검하라. 김건희를 특검하라. 김건희를
돼지나라! 윤석열이! 돼지나라! 윤석열이! 돼지나라! 윤석열이! 돼지나라! 윤석열이! 돼지나라! 윤석열이! 돼지나라! 윤석열이! 돼지나라! 김건희를 듣고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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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차게 싸우고 고해집시다. 윤석열을 돼지나라, 윤석열을 돼지나라, 김건희를 듣고마라, 윤석열을 돼지나라, 김건희를 듣고마라. 양해동 열사 유언이었다고요. 윤석열 돼지니 맞습니다. 왜? 아니 뭐 듣고 마라 김건희를
윤석열을 책임져라. 듣고 말아. 김건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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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말아. 다 봐주면서 윤석열 지인들 다 봐주면서 왜 국민들을 안 봐주고 왜 김관진도 못하게 한 겁니까? 왜 검찰을 한다는 겁니까? 왜 국민들을 뒤집거나 반대하는 법을 윤석열 지인들을 왜 거부하는 겁니까? 김건희 특검에 친 대학생들을 지금 당장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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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오후 1시 특급 범죄자 김건희 특검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명의 대학생들이 면담 요청을 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대학생들은 특급 범죄자 김건희를 특검하라! 김건희 방탄 정권, 윤석열 정권 퇴진해라! 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정당한 목소리이자 우리 국민 모두가 요구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70%가량 되는 우리 국민들이 찬성하는 것에서 보여지듯 국민들의 오랜 염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이러한 국민들의 염원, 목소리를 무참히 짚어봤습니다. 또한 대통령 가족 비리 의혹과 관련되어 있는 특검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막아나선 것도 헌정사상 최초라고 합니다.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이 통과되자마자 10분 만에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한 것만 봐도 윤석열 정권이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이야기는 절대 듣지 않으려고 하는 독재 정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정의롭고 정당한 대학생들의 외침에 돌아온 것은 경찰들의 무자비한 폭력적인 연행이었습니다. 지금 20명의 대학생들은 전원 연행되었고 현재 4곳의 경찰서로 흩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대학생들은 하루빨리 이 특급 범죄자 김건희의 특검을 외친 대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구호외치면서 기자회견 순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급 범죄자 김건희를 즉시 특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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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방탄 정권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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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 외친 대학생들을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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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자회견 첫 번째 발언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언입니다. 김건희 특검 외친 애국대학생 즉각 석방하라라는 주제로 대학생이 발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지난 12월 28일 국회에서 통과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민 70%의 지지를 받던 특검법이었습니다.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70% 가까이 되는 특검법이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김건희의 특검을 원했습니다. 김건희가 제대로 수사받고 처벌받기를 원한 것이 압도적인 민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본인이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특검법안을 거부했다는 건 명백한 권력 남용이고 민심을 짓밟는 국민의 반하는 행위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말하면서 국민을 위한다던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의 목소리를 짓밟는 것이 너무나 화가 나서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민심이 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대학생 20명이 대통령실로 향했다고 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너무도 정당하고 정의로운 행동이었습니다. 대학생들의 요구는 민심을 반영한 국민의 요구였습니다. 그런 대학생들에게 돌아온 것은 면담 요청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대학생들을 막기 위한 경찰의 폭력적인 탄압과 연행이었습니다. 무릎으로 찍어 누르는 것은 기본이고 남경이 여학생을 끌고 가고 두 다리를 잡아서 바닥에 질질 끌고 여학생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모습은 영상으로 보기에도 너무나 공포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패딩이 찢어지고 살이 빨갛게 부어오를 정도로 심하게 긁혔다고 합니다. 목이 터져라 구호를 외치는 대학생들 앞에는 경찰이 대통령의 방패마냥 줄지어 서 있고 그 뒤로는 벗겨진 대학생들의 신발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너무도 분노스럽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들이 벌인 짓이라고는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과 범죄자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경찰인 것 같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범죄자인 김건희는 두 발 뻗고 잘만 자는데 범죄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하라는 목소리를 내면 범죄자 취급을 받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애국대학생 20명 지금 당장 석방하십시오. 그게 공정이고 그게 상식입니다. 대학생 20명 모두가 경찰서 밖으로 나오는 그때까지 그리고 진짜 범죄자 김건희가 특검받는 그날까지 그리고 김건희의 방탄정권 윤석열 퇴진시키는 그날까지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습니다. 대학생들은 탄압에 굴하지 않습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정당한 면담 요청한 대학생을 연행한 경찰 당국 규탄한다. 규탄한다. 애국 대학생 20명을 즉각 석방하라. 네, 대학생의 힘찬 발언 잘 들어보았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이 독재 정권, 윤석열 정권의 말로는 너무나 뻔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독재자들의 말로는 늘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감추려고 발버둥 칠수록 윤석열 정권 자신들의 종말을 더욱더 앞당기는 일이라는 것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로 우리 국민들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한 윤석열 정권에 맞서 우리 국민 모두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독선을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 기세를 담아 구호 한 번 다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급 범죄자 김건희를 즉시 특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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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방탄 정권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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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진하라!
김건희 특검에 친 대학생들을 지금 당장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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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오한시에 있었던 대학생 면담 요청 과정에서 20명의 대학생들이 연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20명의 대학생 중 한 대학생의 부모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정의로운 목소리, 정당한 외침하다가 경찰에 의해서 폭력적으로 연행됐었던 우리 20명의 대학생들 중 한 대학생의 어머니를 모시고 발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오늘 너무 참담한 소식을 접하고 뭐 좀 너무 혼란스럽고 그리고 당황스러운 오늘 하루였습니다. 네, 어떻게 나라가 이러냐, 자고 일어나서 생각해보는 그 어떤 날보다도 오늘이 너무 참담합니다. 네, 연행된 20명 중에 저희 아이가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러 간 이 대학생들을 면담을 요청하기 전에 우리 대학생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불러서 요청해서 들어볼 수도 있는 이 공정과 상식을 가진 대통령께서 이 면담을 요청했다고 그 대학생들 전원을 연행을 했다는 건 정말 해외 토픽감이고 너무 부끄러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현실, 이런 나라를 이렇게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장년층으로, 네, 너무 부끄럽습니다. 너무 또 한편으로 미안하고 부끄러운 하루였습니다, 저에게는. 네, 내일이 제 남편의 생일인데요. 네. 같이 생일상을 같이 할 수 없는 현실이구나. 우리나라가 지금 현실이 이렇구나. 이런 그 절망감이 또 들었습니다. 그 한 끼의 식사를 같이 할 수 없는 현실이 지금의 현실이구나. 그리고 뉴스만 보면은 정말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 일촉즉발의 뉴스를 접할 때마다 저희는 이제 좀 많이 살았지만 이 젊은 사람들과 지금 태어나는 미래 세대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걱정을 매일매일 하는 요즘인데 네, 저희 가정은 오늘 또 이런 네, 현실을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네, 제가 이런 자리가 처음이어가지고 네, 좀 많이 떨립니다. 네. 네. 오늘 연행된 20명의 대학생들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고 털끝 하나도 아프지 않게 빨리 혼방 조치 해주기를 네 요청합니다. 빨리 귀가시켜라. 네 선생님. 네 대학생 20명 전원 빨리 석방하라.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안에 경찰서 안에 잡혀 들어가 있는
우리 20명의 애국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대학생들이 정말 바쁜 와중에서도 우리 국민분들의 요구, 우리 모두의 요구인 김건희 특검과 윤석열 퇴진을 힘차게 외치면서 정의로 목소리를 외치면서 윤석열에 대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면담 요청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폭력적인 연행이었습니다. 여자 대학생들을 남경이 아무렇지 않게 사지를 들고 끌고 가는 어처구니 없는 비윤리적인 장면들이 등장하고 말았습니다.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의 입에 이렇게 재갈을 물리면서 목소리를 내지도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정부에 할 수 있는 경찰이 없어서 이토록 국민들의 목소리를 가로막는 것은 그만큼 지금 이 김건희 특검에 대한 목소리, 요구, 윤석열 정권 탄핵에 대한 목소리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구한번 더 힘차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급 범죄자 김건희를 즉시 특검하라! 김건희 방탄 정권, 윤석열은 퇴진하라! 퇴진하라! 김건희 특검 외친 외국 대학생들을 즉각 석방하라! 석방하라! 네, 이 자리에 오늘 좀 많은 단체분들께서, 많은 시민분들께서 함께 대학생들의 석방을 기원하며 연대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진심 감사하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어서 저희 아까 방금 전에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촛불 대행진이 마무리됐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 대학생들의 석방을 위해서 이 자리에 많은 촛불 국민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눈이 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많은 국민분들께서 함께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대학생들 이 열기로 반드시 빠르게 석방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리에 함께해주고 계신 우리 촛불행동 김은진 공동대표님 모시고 연대 발언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촛불행동 공동대표 김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지금 2024년 겨우 닷새 지나고 엿새째입니다. 근데 겨우 엿새째 만에 우리는 지금 별별 일을 다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별별 일 중에 어제 그 와중에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거부권 행사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항의하고 면담을 하고자 우리 대학생들이 늘 촛불행동과 함께해왔던 대학생들이 지금 용산 집무실로 찾아간 것입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서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집무실 옮길 때 뭐라고 했습니까? 소통을 잘하려고 옮긴다고 했습니다. 이게 소통을 하는 모습입니까? 네, 이거는 소통이 아닙니다. 무슨 구중궁궐에 자기 혼자 숨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하면서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관심도 없으면서 지금 학생들까지 이렇게 경찰에 연행을 해서 잡아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몇 가지 안 됩니다. 하지만 그 몇 가지 안 되는 일로 끝까지 싸워서 학생들을 풀어내고 그리고 반드시 김건희 특검과 윤석열 탄핵을 이뤄낼 때까지 같이 싸울 것입니다. 아무 잘못 없는 대학생들을 구속 굳이 감옥에 가두겠다고 연행한 경찰들은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가장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잡지 않고 그 잘못에 항의하고 면담을 요청한 착한 대학생들을 잡아놓는 것입니까? 지금 당장 풀어줘도 마음이 시원치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만 몇 시간 갇혀있는 것도 듣고만 있어도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합니다.
단 1분도 이 학생들을 구치소에다가 가둬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한 시간이라도 빨리 우리가 풀어낼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늘 촛불행동은 국민들과 함께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을 대학생들과 함께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구속학생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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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은진 공동대표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연대 발언을 또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도봉 촛불행동 대표님 모시고 연대 발언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 네. 반갑습니다. 도봉 촛불행동 대표 김태종입니다. 아, 낮에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러실 것 같은데요. 깜짝 놀라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했습니다. 다들 그러셨죠? 네. 저희가 이제 뭐 직장도 다니고 뭐 생활하다 보니까 윤석열 만나러 직접 갈 수는 없어서 우리가 광장 나와서 촛불 들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대학생들이 앞장서서 윤석열 면담을 요청하고 김건희 특검을 왜 거부했는지 따져묻는 이 정의로운 행동을 했다는 것에 너무나 대학생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어쨌든 나이는 많지 않지만 어른으로서 앞으로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대학생들이 그렇게 간 거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용산경찰서는 안 가봤지만 종로경찰서, 남대문서 뭐 이렇게 몇 번 가봤는데 네. 아직 대학생들이 살아있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네. 저희 어른들이, 저희 도봉 촛불행동이, 그리고 우리 촛불 국민들이 항상 대학생들을 지켜주고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연행된 학생들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탄원서도 작성 많이 많이 할 거고요. 주변에도 널리 널리 알릴 거고, 다음에 갈 때는 연락을 주십시오. 몇 명이라도 데리고 가게. 네. 네. 그렇게 학생들과 함께하는 촛불 국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름 학생, 석방하라! 고맙습니다. 네, 힘찬 연대 발언 해주신 도봉 촛불행동 대표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대학생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일로 연행되고 할 때마다 항상 많은 국민분들께서 탄원서에 서명해 주시고 함께 기자회견, 석방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뜨거운 마음, 이런 뜨거운 열기를 이어받아 저희 대학생들 하루빨리 나올 수 있도록 더욱더 힘차게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 자리에 계시는 또 다른 우리 시민분의 발언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주민주평화통일 민족위원회 박경호 회원님 모시고 연대 발언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기 민족위 촛불 박경호라고 합니다. 제가 원래 발언자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제일 답답한 부분은 우리 어른들이 너무 미안하고 애들한테, 그리고 경찰들한테 더욱더 답답한 부분은 겨우 어떤 사람 하나에 경호한다고 400명씩 몰려가서 그거 경호해야 되고 그 사람의 손가락질 한 번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애들이 열심히 하두분해서 대화하자고 말하자고 간 사람들을 이렇게 구속을 시킵니까? 이거는 경찰이 할 짓은 아니라고 봅니다. 경찰분들도 다들 어른이시고 진짜 너무 이건 마음에 답답합니다. 우리도 죄송하고 경찰분들도 죄송, 진짜 수고하시는 건 아는데
정말 미안한 줄 알고 정말 창피한 줄 아셔야 됩니다. 제발 이 친구들 안에서 춥지 않게, 그리고 떨지 않게, 그리고 되도록 빨리 나올 수 있게끔 해주세요. 자, 부탁드립니다. 대학생 석방하라! 감사합니다. 우리도 연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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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뜨거운 열기라면 바로 지금 당장 우리 대학생들 우리 품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힘차게 취재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오늘 기자회견 두 번째 공식 발언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방산 정권, 윤석열은 퇴진하라는 내용으로 대학생의 발언 준비했습니다.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라이브를 보는데 너무 참담했습니다. 그렇게 경찰들이 범죄자, 진짜 범죄자를 잡아갔으면 대한민국이 범죄 청정국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나라의 진짜 범죄자가 누구입니까? 네. 맞습니다. 윤석열이고 김건희고 한동훈이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경찰은 그런 적자를 잡아가야 됩니다. 대학생들은 오늘 너무나도 정당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건희가 어떤 자입니까? 그냥 범죄자도 아니고 특급 범죄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주가 조작 벌인 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허위로 학력을 기재한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고속도로 종점을 자기 멋대로 바꾼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뇌물 수수한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온갖 범죄를 저지른 자가 다름 아닌 김건희입니다. 김건희 너무나도 분노스럽습니다. 늘 국민들 돈을 뺏어가지고 본인 배를 불리는 사람, 그것이 바로 김건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주가 조작 때가 그랬고 고속도로 국정농단 때가 그랬습니다. 국책사업이었던 고속도로의 종점을 자기 멋대로 바꾸어가지고는 자기 땅에 있는 대로 종점을 바꾸었던 사람, 그것이 바로 김건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최근에 녹취록 듣고 정말 분노스러웠습니다. 김건희가 분명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지금 김건희가 하고 있는 꼴을 보니까 본인이 대통령인 줄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더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게 지금 그게 바로 김건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눈이 정말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말입니다. 이렇게 눈이 오다, 비가 오나, 더우나, 추우나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외쳤던 것이 바로 김건희 특검이었습니다. 왜냐? 김건희란 사람이 이런 말도 안 되는 특급 범죄자니까 이런 자는 거리에 있을 것이 아니라 집에 있을 것이 아니라 감방을 넣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국민들의 눈을 맞아가면서 김건희 특검을 외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김건희 특검을 바라는 민심이 70%를 넘습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합니까? 대부분의 국민이 김건희 특검을 바라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뜻을 전하고자 오늘 대학생들이 들어간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당연히 통과되고 당연히 실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저는 이런 대통령은 살면서 처음 봅니다. 자기 가족비를 덮으려고 이런 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런 식으로 권력을 남용하는 자, 이거 윤석열하고 또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게 대학생으로서, 청년으로서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눈이 오지만, 이렇게 목이 쉬어가지만 그럼에도 중단할 수 없는 것이 김건희 특검이고 윤석열 탄핵입니다. 왜냐? 김건희가 특검되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고 윤석열이 탄핵되는 것이 진정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눈이 펑펑 내리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고 투쟁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눈도 이렇게 국민분들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니까 힘이 불끈불끈 솟는 것 같습니다. 대학생들을 경찰들이 잡아갔지만 우리의 투쟁을, 우리의 싸움을 저들은 멈출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욱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원동력을 주는 것뿐입니다. 눈이 오다 비가 오다 대학생들이 석방되고 그리고 김건희가 특검되고 윤석열이 탄핵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힘차게 구호를 외치면서 이 눈을 맞으면서 발언 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 촛불의 행동 티켓이 보이는데요. 저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테러 척결 윤석열을 지금 당장 탄핵하라! 탄핵하라! 모든 대학생 즉각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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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발언자가 말씀해 주셨듯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우리 대학생들의, 우리 국민들의 윤석열 정부에 대항하는 이 항쟁이 계속됩니다.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탄핵시킬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마음 나와서 오늘 기자회견 여기 안에 있는 우리 대학생들이 정말 잘 들릴 수 있는 크나큰 목소리로 수리통을 힘쓰게 외치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함께 제가 이야기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리통! 소리통! 특급 범죄자! 김건희의 특검을 거부한!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독재 정권! 윤석열 정권에 맞서!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에! 무능과 독선을! 반드시 심판하고! 몰락시킬 것입니다! 탄압이면 항쟁입니다. 저희 대학생들의 윤석열 탄핵에 앞장서 일어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김건희 특검 법안을 거부한 이 윤석열과 비리 범죄자 김건희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담아 함성 크게 지르면서 오늘 기자회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성 시 네, 오늘 우리 애국교 학생 석방 촛구 기자회견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내일 오후 2시에 내일 오후 2시에도 이 자리 용산경찰서 앞에서 우리 애국교 학생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다시 한번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방송 통해서 보고 계신 모든 분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우리 촛불 시민분들도 함께 자리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대학생들은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리 애국대학생들이 석방될 때까지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탄원서를 계속해서 나르고 있습니다. 탄원서를 보시는 모든 국민분들께서는 함께 우리 애국대학생 석방을 위해서 이름을 함께 작성해 주시고 서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김건희 특검 외친 애국대학생 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